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마인드의 힘을 알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알려드리는 공간, 여기는 대저택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기사의 일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에 관한 뉴스는 TV와 신문에 모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신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12월 17일자 기사인데요. 30대 남성 A씨는 고모부의 심부름으로 돼지고기 2근과 밀가루 한 포대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 집에서 불과 5분 남짓한 거리지만 A씨는 마치 처음 온 낯선 곳인 듯 두리번거리며 길을 헤매다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의 손에 들린 건 2근이 훌쩍 넘는 돼지고기뿐이었다.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A씨의 일상은 여느 30대와는 달랐다. 밥을 먹고 반찬 뚜껑을 닫는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A씨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A씨는 자다 깨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냉장고 앞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도 저질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동네 공원에서 무려 15일 동안 노숙 생활도 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인 A씨는 이 모든 걸 기억할 수 없다. A씨는 하루하루 머릿속이 백지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뒤돌면 방금 전까지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10개를 말하면 그중 2개만 기억나 스스로가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다. 네.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라는 병이죠. 방금 말씀드린 기사는 이 병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의 기사입니다. 28살에 발병이 시작됐다고 해요. 20, 30대의 치매라, 영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젊다는 의미의 영과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를 결합한 신조어인데요. 치매 환자는 보통 65세 이상이 대다수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전, 음주, 흡연,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으로 30에서 50대에서 발생하는 젊은 치매, 이른바 초록이 치매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에서 20대, 정말 드물게는 10대 미만에서도 치매 환자가 보고된 바 있고요. 이건 어디 다른 나라 통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지어 막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우리 뇌 조직에도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야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하냐?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이 방법들, 오늘 낱낱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메디컬 센터 마이켄 네더가르드 박사팀이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뇌척수액이 특정 경로를 따라서 뇌 조직에 쌓인 노폐물, 신경 독소를 운반해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치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2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71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무려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뇌 속 독성 단백질을 없애야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이 두 개의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독성 단백질들이 뇌에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우리 뇌는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스스로 청소하는지 엄청나게 쉽고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뇌는 뇌 척수액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두부나 순두부 살 때 보면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이 같이 담겨진 채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액체는 오래 고여 있으면 변질되죠. 물때가 끼고 퇴적물이 쌓입니다. 이럴 땐 강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흘러줘야 그 찌든 때들이 씻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뇌 척수액도 순환을 해야 합니다. 뇌 척수액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뇌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노폐물들을 씻어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뇌 척수액이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는 건 알겠는데 배출은 도대체 어디로 되는 걸까요? 이걸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 연구팀이요. 노화한 생쥐의 뇌 척수액에 형광 물질을 주입해봤어요. 뇌 척수액이 어떤 경로로 돌아다니다 빠져나가는지 밝혀내기 위함이었죠. 그 통로가 어디에 있었냐? 뇌 밑부분에 있었습니다. 뇌막 림프관이라는 곳이 바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통로였던 거예요. 이 림프관이 하수도처럼 액체와 물질을 수송하는 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림프관 덕분에 뇌는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림프관의 배출 기능이 떨어져서 독성 물질이 점차 쌓인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림프관을 일종의 하수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하수관도 막히면 제대로 배수도 안 되고 거기에 이물질이랑 물이 막 고여서 냄새도 역류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청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막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뇌가 알아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잘 자야 합니다. 아,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치면 평생 모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우리 뇌는 낮 동안 정말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활성화되어 있고 또 팽창되어 있습니다. 세일 기간 백화점에 사람들로 정신없이 북적거리는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수많은 고객들이 휩쓸고 지나간 백화점. 이거 언제 청소하나요? 고객들 다 나가고 마감 시간이 되어서야 청소를 하잖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의 뇌도 마감 시간 청소가 필요한 거죠. 그럼 마감 시간은 언제냐? 우리가 잘 때입니다. 잠잘 때 도대체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메디컬 센터 마이켄 네더가르드 박사팀이 마찬가지로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쥐 뇌에 관찰용 염료를 넣고요. 쥐가 자고 있을 때 그리고 깨어있을 때 차이를 관찰한 거죠. 뇌에 주입한 액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본 겁니다. 관찰 결과 쥐가 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경세포 간 틈새 공간이 크게 확장되면서요. 뇌 척수액이 뇌 여기저기를 막 순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의 대사 물질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뇌 척수액이 일종의 세척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효과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2019년에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 로라 루이스 교수는요. 수면 중인 뇌를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 그러니까 MRI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22세에서 33세에 해당하는 13명의 성인들이었고요.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모자를 씌워놓고 MRI 기계에서 잠을 자게 한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뇌 척수액이 잠든 뇌를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붉은색은 혈액의 움직임이고요. 혈액이 유입됐다가 사라질 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뇌 척수액입니다. 보이시죠? 영상을 보면 혈류와 뇌 척수액의 유입이 엄청 리드미컬하게 번갈아가며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런 일이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세포의 활동이 조용해지면서 혈액이 빠져나가고 이제 뇌 척수액이 흘러들어와서 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자면 되는 게 아니라 수면 시간도 이 뇌의 인지 기능과 치매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대 신경과 전문의 데이빗 홀츠먼 박사는요.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약 4년 반에 걸쳐 이 수면 시간이 도대체 인지 능력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추적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수면 시간은요. 5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박사는 수면 중 뇌파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약 일주일 동안 잘 때 미니 뇌파 모니터를 이마에 착용하고 자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5시간 반 미만으로 잤거나 반대로 7시간 반을 넘게 잔 참가자들은요. 이 인지 기능 점수가 확 떨어진 거죠. 반면에 수면 시간이 5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사이인 참가자들은요. 인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걸 데이빗 홀츠먼 박사가 밝혀낸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못해도 5시간 반 이상 제대로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생각보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잘 때 안대를 착용하세요. 이 안대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교에서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 연구진이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밤에 안대를 착용하고 자면요. 다음날 기억력과 주의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연구팀은 일단 성인 남녀 122명을 대상으로 수면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중 89명에게 첫 일주일간 잠잘 때 안대를 착용하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눈 주위에 큰 구멍이 있는 안대를 착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각 실험 기간의 마지막 이틀 동안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안대를 착용한 참가자들은 사건과 경험을 테스트하는 단어 연상 테스트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이게 림프계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사 제퍼슨 병원 수면센터의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윈터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혈관 속의 피는 우리 몸을 완전히 다 순환하고 나서 심장의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이 혈관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이므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심장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혈관과 같은 방향이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림프계의 순환이 잘 돼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대를 끼고 왼쪽으로 누워 잔다. 아까 제가 최소 5시간 반 이상 제대로 잘 자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단순한 방법, 이거라도 해서 제발 잠을 제대로 잘 자야 한다고 학계는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미국 몬태나 주립대 카라 팔머 박사는요, 지난 50여 년간 실시된 수면 부족과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이 연구는 스케일부터 장난 아닙니다. 약 50년 동안 전 세계 5,715만 명을 동원해 데이터를 분석한 어마어마한 연구였죠.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약 5,1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5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하루 이상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되는지 측정했는데요. 이걸 위해 수면을 조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수면 시간보다 더 짧게 재우거나 밤새 주기적으로 계속 깨우기 등 다양한 방법을 쓴 거죠. 이렇게 제대로 못 자게 한 다음에요, 참가자의 기분, 반응,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을 측정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예상되시죠. 빠른 심박수에다가 걱정과 불안 증세가 증가했고요. 기쁨, 만족,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만 박사는 말합니다. 성인의 뇌는 바뀔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매우 강하게 집중하게 되면 관련된 뉴런들의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중에 깊은 수면을 할 때 뉴런이 바뀔 수 있도록 일종의 표식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저번 연구소 1화에 알아본 뇌가소성, 즉 뇌가 자기 마음대로 배선을 막 바꾸고 확장시키는 것도 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세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세틸콜린은 세포가 서로 소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기능, 기억력, 사고력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 꿈을 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학적으로 꿈은 수면 중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상태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즉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 자극 때문에 현실에서 받은 자극 같은 것들이 자동 재생되면서 우리가 다양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꿈을 꾸지 않았다는 사람도 스스로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렘수면 단계에서는 대부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 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글림프 시스템이 활약해서 우리 뇌는 독성 물질을 싹 씻어내는 청소도 하고요. 아세틸콜린이 남긴 표식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는 시간도 갖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자는 거 이거 유독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진짜 너무 비일비재하니까요. 아무리 낮 시간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칼로리를 소모했어도 정작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다면 마찬가지로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잘 자는 것보다 일단 30분 동안 눈을 붙이자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30분 자보고 다시 일어나서 고민하더라도 일단 잔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내 뇌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면 조금씩 더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쇼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두 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세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